자, 먼저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희생하신 순직 해병님께 애도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대로 숙의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입니다. 이 특검 법안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었습니다. 위헌성이 있다며 부결했는데 21대 국회에서 불과 37일 만에 더욱 위헌성을 강화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입법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겁박, 복도에 벌 세우기, 대답 자르기 등 우리 법치주의 수준을 낮춘 행포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수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들, 딸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의 수사권 남용에도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겠습니까?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적법 절차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장병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야당은 박장훈 단장의 수사 결과에 오류가 없고 외압에 의해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많이 부족했고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단장은 10여 명의 수사팀이 일주일가량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8명을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면 강제로 경찰 수사에 임해야 하고 또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직해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언론에 노출되어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불과 일주일 만에 쉽게 결론 내리는 수사기관은 없습니다. 군의 사망사고는 민간경찰의 수사권이 있어 빨리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정훈 단장이 자신의 일주일짜리 수사 결론을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본인에게는 애국심일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또 군 공권력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정훈 단장이 입건한 8명 중에는 병사들과 함께 위험에 무릅쓰고 입수했던 하급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사단장을 봐줬다고만 주장할 뿐 일주일 수사로 하급 간부들을 함부로 입건한 잘못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여에 걸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하급 간부들은 지휘권이 없었고 수색만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에 분명한 한계와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해보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이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수사가 축소된 것이 없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8명을 입건해서 경찰에 기록을 넘겼습니다. 박정훈 단장의 아집이자 항명입니다. 이러한 항명을 허용한다면 뒤 책임자가 어떻게 군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박정훈 단장이 넘긴 기록을 경찰로부터 되찾아온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기록을 두껍게 만들어서 다시 경찰로 넘겼습니다. 사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중에 단 한쪽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야당은 이종호 씨와 박정호 단장의 변호인 사이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이종호 씨가 대통령을 통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새로이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녹취록을 틀었지만 결국 녹취록에 등장한 사람이 허위로
거짓말한 사실. 네, 주진 의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라는 부끄러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 통과되고 추진되었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습니다. 국민 60%가 넘는 찬성을 보내시는 법안이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시 사장될 것인가, 아니면 절박한 민의를 받들어 이 상고를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갈림길에 선 국회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금 불안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 최혜병이 순직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4,380시간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혜병을 가슴에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처절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나라입니까? 이번 여름도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렸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생태 같은 우리 자식들을 비슷한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최혜병의 순직의 원인이 임성근, 그 사람이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임성근을 삼성 사성 장군을 만들려고 했던 이정호와 송호정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멋진 해병이라는 존재, 이정호 씨가 말하는 내일 3부 체크하삼이 골프장의 3부가 아니라는 사실, 권력자들과 연결되는 정황들이 끝없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최혜병 순직과 외압에 대한 수사는 끝까지 축소, 은폐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외면하고 수색을 막으려 했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이들에게 칼날을 휘두르고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마저 대대장 두 명에게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대대장들은 순직 전날 내성천 경유에 병사들 수색 보내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막으려 했던 지휘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라며 최해병 영전을 찾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한 지휘관입니다. 그런 대대장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수중수색을 시키고 훌륭한 공보활동이라 찬탄해놓고 청문회에서조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그 사람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다시금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진실을 밝혀서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공권력을 단죄하라. 이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22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이 독립되어야 한다. 다름 아닌 검사 윤석열이 활약했던 최순실 박근혜 특검 백서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순직협약의 죽음의 원인과 수사의 외압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최해병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밝히는 부모의 심정으로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네. 네,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제의 요구된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순직에 전 국민은 물론이고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애통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민 지원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장병의 안전이 100% 확보된 상태에서 대민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각종 의혹들까지도 민주당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중임에도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연결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특검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최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러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본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저 국가 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호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과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것은 본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균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가 앞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유연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위원, 방통심의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야 합니까? 공수처는 국방부 경찰에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전달한 국방비서관 공직비서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그리고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제가 만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의 핸드폰 기기 변경 내역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핸드폰 기기를 신형, 구형 번갈아가며 7번이나 교체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안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공수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순직해병특검법은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검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순직해병특검법이 재의결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가 생길 때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측근의 자리 보존을 더 중시했습니다. 측근에 대한 의리보다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 공적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와 거리가 먼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140만 명 넘게 참여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이라며 군사정권에나 들었던 놀라운 발언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3%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반대 여론은 26%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뜻과 명백히 어긋나고 시정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여당 의원님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특검과 측근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정부를 넘어 서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와 인간적 양심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이 소수만 동참해 주시더라도 희생자, 유족의 한을 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윤석열 정권의 통치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재의결에 찬성해 주시기를 정말 국민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